반갑습니다. 통로사 화엄살님이 회향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화엄살님 내내 화엄경 공부에 함께한 모든 불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품은 입법계품. 어제 이미 시작을 해서 품명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입법계, 법계에 들어가는 품. 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간다라는 말인데 통연론에 보면 믿는 자가 미혹으로부터 비로소 통달함, 이것을 입이라고 한다. 또 탐연기에는 능히 들어가는 주체이니 깨달아 완성함, 이것을 입이라고 한다. 법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비로소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 어느 단체에 들어간다, 이 화엄살님에 동참한다, 이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통달이며 하나이며 동시에 깨달아 완성됨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깨달아 완성함인가? 법계를 깨달아 완성합니다. 그럼 법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온 세상, 간단하게 얘기하면 온 세상, 온 세상을 깨달아 통달함.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다. 그러니까 법계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며 동시에 진리다. 따라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품이며 진리로 들어가는 품이며 이제 비로소 사람과 함께하는 품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 이곳이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품이 입법계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입법계품을 설했는가? 탐현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탁해서 진보함을 밝혔고 입법계품 앞에까지는 법에 의탁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혔고 이제 이 입법계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사람의 의지에서 깨달아가는 것, 사람의 의지에서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입법계를 설한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에서 깨달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53 선지식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법계품은 어떤 원칙, 어떤 형식을 가지고 설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는 뭐 육하원칙 이런 게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뭘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이런 것이 있듯이 이 입법계품을 설하는 데에도 기본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형식을 바탕으로 입법 개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빠진 분들이죠. 예. 웃는 이유는 뭔가요? 예. 이 중에는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마지막 전날 처음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봅시다. 나눠드린 것이 하나 있죠. 거기에 보면 뭘 대단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아까부터 계속 들여다보는데 순서만 나와 있습니다. 제목만. 왜 이거를 나눠드렸나? 이거라도 하나 잡고 있어야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작이 9번, 10번으로 시작을 해요. 앞에 이미 설해왔고 이제 오늘 53선지식 가운데 9번째, 10번째, 11번째 이렇게 지금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어제까지 8분의 선지식은 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많은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그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찾아가는가 하면 우리 비목구사 선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앞에 선지식이 당신의 알고 있는 가르침을 설해 주시고 나서 다음은 누구를 찾아가라. 그래서 지금 여덟 번째까지는 지나갔고 아홉 번째 비사구목 선인을 찾아가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찾아가는가? 첫째는 이제 소개를 받고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나? 굳은 의지로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법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어떤 마음을 안고 오셨어요? 왜 한지도 모르네. 그러니까 소개를 받고 찾아갈 때는 보살의 가르침을 바르게 생각하고 또 보살의 깨끗한 행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모든 큰 서원을 증장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법의 참된 성품을 밝게 보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장애를 두루 없애려는 마음을 내고 이런저런 마음을 내고 오로지 구법의 의지를 가지고 선제동자는 그 다음 소개한 선지식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올 때, 아, 오늘은 어느 스님이 어떻게 법문을 하실까? 어제 법문을 하신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만날 새로운 법사 스님과 새로운 선지식을 오로지 일념으로 생각하면서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 찾아가는 그 마음 쓰는 내용이 한 분 한 분의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자상하게 화려하게 설명해 놓을 수가 없어요. 찾아가면 그 선지식이 있는 공간이 있겠죠. 장소.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한 설명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다 다른 환경이니까 다 다른 환경을 그야말로 가장 장엄하게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을 하고 나서 찾아가고자 했던 선지식을 발견을 합니다. 만납니다. 선지식을 만나면 그 선지식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비목구사 선인이라고 하는 이분은 숲속에 있는데
그 숲은 가지가지 나무가, 가지가지 잎이, 가지가지 열매가 마치 열매가 비오듯이 내리는 그런 풍성한 곳이더라. 뭐 이건 그냥 약과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 비목구사 선인이 만 명의 대중과 더불어서 숲속에 앉아 계시더라. 그러면 그 선지식을 찾고 그리고 선지식에게로 가서 바로 내가 이거 물어보고 있어서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만나면 선지식에 대한 찬탄을 합니다. 나는 이제 참말로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53 선지식은 한 분 한 분 찾아갈 때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지극한 찬탄을 하는데 선지식은 어떤 분이냐?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문이며 법이며 배며 또는 횃불이며 길이며 등불이며 내지는 달이며 일산, 해를 가리는 일산이며 동시에 조수다.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탄을 하고 질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가자마자 누구 소개받고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러 가면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만나나요? 어떻게 만나죠? 진짜 만나. 진짜 알기는 아나. 젤대로 다 재면서. 예? 근데 여기는 찾아가면 그냥 찾아가는 그 순간 찬탄만 나와. 당신은 방금 얘기했듯이 문이며 법이며 배며 횃불이며 길이며 등불이며 한마디로 당신은 그야말로 나의 큰 선지식이십니다. 이렇게 찬탄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공통된 질문을 하는데 공통된 질문이 뭔가 하면 선지식이요. 거룩하신 분이시여. 저는 이미 보리심을 내었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이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 수가 없으니 당신이야말로 거룩하셔서 이 모든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하니 부디 저에게 가르침을 주소서. 이건 53선지식에게 똑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미 보리심을 바랬사오나 아직까지 보살행과 보살도를 잘 모르니 그것에 대한 거룩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찾아서 소개를 받아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내가 아는데 뭐 재고 비교하고 이것이 아니라 소개받기로 당신이야말로 거룩한 선지시라고 하니 저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하심으로 완전히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 그 선지식은 또 그래? 그럼 내가 가르침을 주지. 이게 아니에요. 찾아온 선제동자를 선제동자야말로 참으로 거룩하고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르침을 펴고 충분히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위를 얻은 존재라고 하는 찬탄을 해주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 찬탄을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아까 몇 명 대중과 함께 있었다고 했죠? 만 명과 같이 있었던. 그 만 명 대중들이 아 선제동자는 그렇게 훌륭한 존재구나, 거룩하구나, 대단하구나, 장하구나 이러면서 또한 대중들이 선제동자를 찬탄해줘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요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소개를 받고 찾아갈 때도 오로지 불법하다 생각하고 그 일념으로 찾아가요. 그냥 놀면서 먹으면서 그냥 즐기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일념으로 부처님 법만 생각하면서 찾아간다. 찾아가 보면 그곳의 장소에 대한 설명을 아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만난 선지식을 또한 거룩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선지식께 당신이야말로 저에게 있어서는 문이며 법이며 배며 횃불이며 등불이며 길이며 진리며 이렇게 찬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정식 질문을 하는데 그 정식 질문은 오직 한 가지다. 저는 이미 보리심을 바랬지만 보살 행을 어떻게 닦아야 할지 보살도를 어떻게 익혀야 할지를 모르니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제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듣고는 선제종자를 찬탄하고 대중들이 선제종자를 찬탄하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제 그 선지식이 법을 설하는데 중요한 건 이 선지식은 나는 오직 한 가지밖에 모른다. 한 가지밖에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한 가지다. 난 여러 개 알고 있지도 않다. 우리는 대개 남들에게 좀 드러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죠. 그래서 뭐 잘해요? 뭐 쉽게 음식 뭐 잘해요? 여러분들은 음식 뭐 잘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래도 내가 뭐 김치찌개도 하고 된장찌개도 하고 뭐도 하고 좀 내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선지식들은 나는 오직 하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다. 그러나 나머지는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 나머지는 그 훌륭한 분들을 찾아뵙고 배워라. 그래서 이 비목구사 선인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 선제동자가 찾아와서 이와 같이 법을 설하는 법을 청하는 진리를 구하는 이런 질문을 하니까 선제동자를 불러서 손을 잡 오른손을 펴서 손을 잡아요. 손을 잡는 순간 그리고 이마에 손을 대는 순간 이 선제동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면 전기가 통한다 이러잖아요. 뭔가 느낌이 팍 오면서 온 시방세계에서 각 국토에서 법을 설하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었다. 믿어져요? 아니 어중쩡하게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마에 손을 대니까 갑자기 온몸에 느낌이 오면서 온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이 각 국토에서 법을 설하시고 있는 모습이 다 보였다는 거예요. 자, 믿고 안 믿고 한 문제는 또 넘어놓고 우리가 마정수기라고 하죠. 부처님이 이마에 손을 넣어 넌 선제 선자라 너는 참 곧 언제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마정수기를 통해서 수기를 받은 이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자기 수행을 해서 공부를 성취하게 되죠. 우리 달라이라마 존자님 이 티벳이나 이런 곳에는 이런 부처님 당시의 마정수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지금도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칭견하러 가면 전부 다 어떻게 하려고요? 한번 손이라도 한번 뭐 이 가사 끝이라도 한번 진짜 이마라도 한번 이런 마음을 그 티벳 신도들은 아직도 그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것이 이제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분명히 키워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팠어요. 병원에 갈 때 가서 기도를 할 염주를 들고 와서 스님 이 염주에 흔히 하는 말로 기를 좀 넣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염주를 스님이 잡고 어떻게 광명진회를 한번 하면 이 염주를 받아가는 사람은 이 염주가 그냥 염주가 아니라 부처님의 그 기운이 함께하는 염주로 받아들여서 더 병마와 이겨내는데 싸우는데 더 큰 힘을 받는 것처럼 이 마정수기로 탁 손을 대니까 시방세계의 이 부처님 법을 설하는 모습이 전부 보이더라. 어디서 무슨 법을 설하고 어떤 중생이 어떤 교화를 받고 그러다가 손을 떼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러면 환경을 보다 보면 너무 신통방통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부처님이 이곳에서 법을 설하시는데 몸을 움직이지도 않으시면서 또 다른 곳에 놔두어서 법을 설하셨다. 가능한가요? 한 달 내내 안 빠지고 왔다면서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이 시대의 과학으로도 가능해요.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는 게 전부 다 그거예요. 가상현실이 현실이 되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 지금 이 앞에 내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펼쳐져요. 그것이 이미 실용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몸을 움직이지 않으시고도 다른 것에 법을 설하셨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허황된 얘기 같지만 현대의 과학기술로 그것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마에 손을 대니까 시방세계에 있는 일들이 다 눈앞에 나타났다. 이것도 허황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마 머지않아서 과학이 이것을 전부 해결해 줄 거다. 지금도 많은 부분을 과학이 설명해 주고 있고 현실로 나타내 주고 있다. 그래 이와 같이 이 비목구사라고 하는 이 선인은 전세 내지는 마정수기를 통해서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곳에서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게 해주고 그 손을 떼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지식이더라. 이와 같이 법을 하나 설했어요. 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설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나는 요것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선지식들은 더 많은 내용들을 할 수 있으니 그냥 나한테 머무르지 말고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어디 어디를 가면 또 다른 선인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선지식이 있을 것이다. 찾아가라. 그래서 선제동자는 그 비목구사 선인의 그 마정수기를 했던 그런 가르침을 받고 아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어떻게 법을 듣고 어떻게 법을 설하고 어떻게 법을 실천하는지를 보고 배우고 그러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 다음 비목구사 선인이 아르켜주는 그 다음 선지식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 길을 갈 때도 그냥 아 여기서 이제 이건 끝났고 이제 다음 선지식을 찾아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 얻었던 가르침을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오늘 집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여기에서 했던 내용들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아 이제 내일은 또 어떤 분을 만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가야 된다. 아 오늘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또 그 다음 선인을 찾아가면 또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찾아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어떻게 찬탄 아 내가 이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건 이런 건데 이러면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모든 발언, 모든 찬탄을 마음에 안고 그 다음 선인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찾아간 선지식이 전부 몇 분이냐 하면 53분이더라 이거죠. 어제부터 내일까지 이렇게 찾아가는 선지식이 53분이더라. 그 중에 오늘은 여기 도표에 있듯이 이제 비목구사 선인을 그렇게 찾아갔고, 그 다음 가는 곳이 어디냐면 승렬바라문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요. 승렬바라문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바라문인데, 승렬바라문은 어떤 분인가 하면 말 그대로 열을 이겼다. 이길 승자 더울 열자예요. 열을 이겼다. 이걸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열, 화, 성질, 성격, 또 뭐가 있어요? 열로 표현되는 거, 뭐 우라통, 에? 또 뭐라 그러죠? 쓸 때는 잘 썼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의 폭발을 이긴 분, 이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아이고, 이분은 아까와 같은 절차로 찬탄하고 찬탄받고 또 찬탄하고 찬탄받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찾아가 보니까 이분은 불이 활발 타오르고 있는 칼산에서 그 불구덩이로 몸을 던져요. 가능한 일일까요? 또 가능하죠? 그럼 화엄경은 맨날 가능하지 않는 일만 얘기하고 있네. 상징성입니다. 자기 분노의 폭발에서 자기를 던진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선제동자는 거기에 불에 몸을 던지는 승렬바라문을 보고 일단 놀래 있는데, 승렬바라문이 선제동자에게도 너도 던져봐라. 여러분 같으면 던지겠습니까? 안 던집니까? 한 달 내내 나온 거 맞아요? 물으면 대답은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면 돼요? 예. 자, 여러분 같으면 몸을 던지겠습니까? 예. 던져야 돼. 그런데 선제동자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렵고, 설법을, 부처님 법 만나기는 또한 얼마나 어려우며, 선인과 선지식을 만나기도 또한 어렵고, 이치대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어렵고, 또한 바른 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법을 따라서 행하기도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만났는데, 지금 나보고 저 불구덩이에 몸을 던졌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사람은 스승인가 마군인가? 선제동자도 의심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대체 가르침을 준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래서 내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악을 접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선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아니, 찾아오자마자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라고 하니 도대체 나에게 불법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법을 방해하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천신이 다시 나타나서 의심하지 마라. 의심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법을 들으러 와서 설하는 법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어갈까요?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신들이 믿음 속에서 행복이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선제동자가 그렇다면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승렬바라문이 어떠한 보살들도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온갖 의심이 없어지고 안주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우리 어떻게 법문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설하고 있는 거죠. 법문을 듣는 마음은 법문을 설하던 스님이 마구니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설하는 법문은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심 없이 듣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거기서 행복의 길이 열리고 의심하고 받아들이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자, 불 속에 몸을 던져라. 예. 그러면 왜 불 속에 몸을 던지라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서야 설명이 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칼산과 불무더기에 몸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속에 타고 있는 번뇌, 망상, 분노, 열정, 이런 갈등, 이런 마음의 불에 내가 나를 내던지지 않고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승렬바라문이라고 하는 이 선지식은 오로지 모든 가르침 가운데서 분노를 조절하고 분노를 해결하고 분노를 스스로 그것을 내던져서 거기에 묻혀서 그것을 해결함으로 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스승이었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53선지식이 많이 계시는데 아마 승렬바라문이라고 하는 이분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깝게 필요한 스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수록 분노가 많아집니다. 이제 절에 오래 다녀서 이제 다 사그러들었나요? 네? 분노가 점점 많아져요. 전에는 지나가다 옷깃을 스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옷깃이 역인지 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옷깃을 스치면 어떻게 되죠? 옷깃을 스치면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네 죽을래. 이런 세상이라. 그만큼 각박해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분노가 넘치는 세상에서 승렬바라문처럼 자기 분노에 자기를 내던져서 모든 것을 녹여버려야 행복이 온다. 나는 오직 이거 하나는 내가 하는데 다른 건 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 다른 스승을 찾아가라. 그럼 누구를 찾아갈까요 이제? 자행동녀? 성견비구? 넘어가서 자제주 동자 13번. 이래서 이 좌표가 하나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제주 동자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선지식인가 하면 그 선지식들 한번 보세요. 선인도 있고 바라문, 동녀, 비구, 동자, 우바이, 거사, 장자, 왕 뭐 다양하죠. 그 중에 13번째 자제주 동자라고 하는 이 선지식이 있는데 이 자제주 동자라고 하는 선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동이에요. 신동.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또 아, 이 동자 이 아, 이런 동자가 좀 우리 아들이고 딸이고 손자고 손녀면 얼마나 좋겠나 이래 생각할 텐데 어떤 선지식인가 하면 이 선지식도 글씨면 글씨, 산수면 산수, 어떤 정교한 신통이면 신통, 지혜의 법문이면 법문, 약을 만들으라면 약을 만들고 혹은 농사와 상업을 하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모든 것이 신통방통한 동자다 이 말이죠. 선제 동자가 찾아가서 보니 어린데 이렇게 모든 것에 박식한 이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신통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동자가 하는 말이 나는 문수동자에게서 옛날에 이러이러한 공부를 많이 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됐다.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수학 박사, 공학 박사, 약학 박사, 의학 박사, 뭐 건축의, 의사의, 약의 이 모든 것을 다 섭렵한 동자들아. 어때요? 한번 좀 이런 아들, 이런 딸, 이런 손자, 이런 손녀 얻고 싶지 않으세요? 예, 이런 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절에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 우리 애가요,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이렇게 확실해요, 이렇게 대단해요, 이렇게 뭐 잘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홍법사 신도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얘가 문제예요. 우리 손자가 문제예요. 얘가 공부를 안 해요. 얘가 자꾸 헛짓을 해요.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게임만 해요. 그런데 이런 동자 선지식도 있더라. 근데 이 동자 선지식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소한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은 자기가 하지만 또한 다른 부분은 내가 다 알 수 없으니 그러니 또다시 다른 분을 찾아가면 좋겠다. 누구를 찾아갈까요? 지금부터 어디로 가면 어떤 선지식이 있으니 그 선지식을 찾아가라. 그래서 그 다음 선지식이 누군가 하면 구족우바이. 구족우바이라고 하는 것은 우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하면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얘기해요. 남자 신도를 뭐라고 하죠? 우바세. 여자 신도를 우바이. 그러면 이제 이건 누구와 같은 입장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같은 입장이에요. 내용을 아세요?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앉아 있겠죠. 내용을 알면 부끄러워서. 왜 부끄러운가? 이거 한번 보면 이래요. 여자로 태어나려면 이 정도는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집이 널찍한데 다양하게 장엄을 하였으며 온갖 보배 담장이 둘러싸여 있고 사면에는 보배 문이 있었다. 그 집이 그렇더라 이거죠. 선제가 들어가니 그 우바이가 보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좋은 나이에 형상이 단정하고 거룩한 모습에는 위덕과 광명이 있어서 불보살을 제외하고는 미칠 리가 없었다. 말을 잘못했나요? 불보살을 제외하고는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 어땠어요? 좋은 나이에 우리 여기 저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보살님들은 좀 백발이 되신 보살님들 지금 좋은 나이입니까? 안 좋은 나이입니까? 예? 좋은 나이에요? 안 좋은 나이에요? 진짜 좋은 나이에요. 1년 후에도 이런 모습 못 찾아요. 5년 후에는 택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 나이에요. 지금 머리 희다고 뭐 좀 허리가 안 펴진다고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이 제일 좋은 나이에요. 좋은 나이에 형상이 단정하고 아이고 내가 지금 똑바로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형상이 단정해? 아니에요. 5년 후에 지금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반듯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좋은 나이에 형상이 단장하고 거룩한 모습에는 위덕과 광명이 있어서 불보살님을 제외하고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 여기 앉은 사람들도 다 그렇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네. 그랬는데 집안에 옷과 음식이나 생활용품은 없고 앞에 오직 조그만한 그릇이 하나 있었다. 어떤 그릇? 조그만한 그릇이 하나 있었대요. 이게 무슨 그릇인가 하면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 하면 어떤 음식이 탁 거기에 만들어지고 뭐 어떤 종류 불문 오늘 여기 몇 명이나 될까요? 만 명? 아, 경전이 하도 만 명 그러니까 그 만 명분이 만들어지고 이런 그릇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그릇을 어디서 판대요? 오늘 화엄사님 법문 적고 이 그릇 사러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음식이 먹고 싶은 만큼 나오는 그릇을 하나 딱 가지고 있더라. 야, 이것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주부 얼마든지 하겠다. 딱 누워가지고 오늘 뭐가 먹고 싶다 이러면 탁 나오고 몇 인분 탁 나오고. 그런데 그 주위에도 만 명의 동료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 동료들의 몸에서도 여자아이들의 몸에서도 미묘한 향기가 나서 여러 곳에 풍기니 누군가 향기를 맡으면 물러나지 않고 성냄과 원결도 없어진다. 또 묻습니다. 가능한가요? 아, 확실하게 대답하면 가능해요? 네. 그럼 말 안 해도 되겠네 이제. 어떤 스님이 그랬다잖아요. 내가 말한 거 알겠냐고 아는 사람 손들어 봐라 이러니까 몇 명이 손들었대요. 그러니까 손든 사람이 손 안 든 사람한테 가르쳐 주라고. 오늘 대답한 사람이 대답 안 한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 그런데 그런 그릇을 하나 가지고 있는 그리고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단정하고 향기롭고 이런 여인이 있었다. 도대체 또 이건 무슨 소린가? 도대체 화엄경은 뭘 얘기하자고 하는 건가? 그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그릇이 의미하는 것은 진리를 터득하면 밥을 생각하면 밥이 되고 떡을 생각하면 떡이 되고 죽을 생각하면 죽을 얻는 것과 같은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말해지고 있는 현상으로서 밥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내지는 생활용품, 보배, 향, 옷, 무엇이든지 만들어 나오는 그 그릇을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동경할 때 도대체 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바라보니까 부처님 법을 얻어서 체득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밥을 생각해도 행복하고 죽을 생각해도 행복하고 옷을 생각해도 행복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는 경계를 얻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화엄경이 어찌 보면 어렵고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입법계품이 화엄경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이 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엄경 전체 중에서 엄청난 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부 생략하고 요점만 얘기해서 넘어와서 그렇지
찬탄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너무너무 환희심이 나고 서원을 세우는 그 글만 읽어봐도 너무너무 환희심이 나고 긍정해주는 그 마음만 봐도 환희심이 나요. 우리는 누가 좀 잘했다 이러면 뭘 잘해? 뭐 그 정도 누구나 하지. 아이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화엄경 안에서는 어느 선지식을 찾아갔는데 어느 분이 이렇다 하면 거기에 대한 찬탄이 끊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53분을 찾아가 보니까 이 53분이라고 하는 구성이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보살이 5분, 비구가 5분, 비구니 1분, 여자신도 4명, 바라문이 2, 출가 외도가 1명, 신선도인이 1명, 신이 11명, 왕이 2명, 장자가 10명, 의사가 1명, 뱃사공이 1명, 소년이 3명, 소녀가 3명, 그리고 여자 1명, 부인 1명, 그 다음 심지어는 몸을 파는 매춘부도 1명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인적 구성 가운데서 빠진 사람이 뭐가 있어요? 물론 직업의 다양성 속에서는 직업이 한두 개 빠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입법개품 앞에까지는 법에 의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입법개품부터는 세상 사람을 통한 법의 완성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또 우리가 각자가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 삶이 전혀 진리와 딴 것이 아니고 전혀 진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이 과정, 이 현실 안에 많은 가르침이 함께 공존하고 있더라. 많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안에서 불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불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첫째 가져야 돼요. 나는 불자다. 다 같이 나는 불자다. 화엄살림이 하루도 안 빠진 불자다. 그건 좀 어렵죠. 양심은 있다 이 말이잖아. 나는 불자다. 화엄살림에 빠져도 나는 불자다. 이 확신이 자기 속에서 서야 돼요. 그 자기 속에서 확신이 서면 그 확신이 선 그 안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잘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것이야. 아, 이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구나. 오후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나는 음식을 잘해. 나는 그림을 잘 그려. 나는 뭐 떡을 잘해. 나는 옷을 잘 만들어. 각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장점이 곧 이 세상의 좋은 선지식이더라. 이게 입법개품 전체 속에 녹아있는 가르침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더 이상 배우로만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배움을 가르쳐줄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적어도 난 이거 잘해 저거 잘해 몇 가지 얘기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해서 이것만 확실하게 세상 어느 누구보다 난 이건 잘해. 그랬을 때 그거 하나를 잘하는 것조차도 겸손하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거는 잘하는데 다른 건 내가 못하니 다른 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잘하는데 너 다른 데 가면 안 돼. 너 다른 데 갔다가는 그때는 알아서 해봐. 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홍법사만 다 돼야지. 어디 다른 절을 가. 오늘 하루는 주의 스님이 통서사 오니까 하루는 제외. 이러면서 끌어묶는 걸 가지고는 안 된다. 다 열어놓고 자기 스스로 스승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입법개품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계속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얻어야 되는 것처럼 자꾸 구하려고만 하는 마음만 구하는 것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자기 안에 자부심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불자가 될 때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마침내는 선제동자와 같이 구하면서 행하는 그런 불자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